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FT아일랜드 이홍기씨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홍기씨가 화제를 모았던 듀엣곡 사랑했었다에 대한 유해승과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이홍기씨가 지인들에게 행했던 미담들이 속속히 알려지며 팬들의 흐뭇함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19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된 MBC 에브리원 대한외국인에서는 이홍기씨, 윤지성씨, 율희, 엠플라잉 유해승의 등장이 그려졌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김영만씨는 이홍기씨와 윤지성씨의 군 전역을 알렸습니다. 이에 이홍기씨는 전역을 하고 뮤지컬 1976 한랑 카운티에서 다니엘 역할로 작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근황을 전했는데요. 이어 김영만씨는 FT아일랜드 CN블루를 잇는 엠플라잉의 명품 보컬이다 라며 유해승을 소개했습니다. 이홍기씨에 대해 유해승은 존경 그 자체라며 살면서 처음 본 공연이 바로 이홍기씨의 무대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영만씨는 이홍기씨가 유해승씨를 많이 아낀다는 느낌이 든다 라며 이홍기씨와 유해승의 듀엣곡 사랑했었다를 언급했는데요. 이에 이홍기씨는 원래 제 솔로곡이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왜 듀엣곡 됐냐 라는 질문에 이홍기씨는 도저히 혼자 부를 자신이 없었다 라며 6단 고음을 할 자신이 없었고 유해승과 하겠다고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즉석에서 라이브를 선보이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또 라붐 출신 유리는 이홍기씨가 아이들에게 잘해준다고 말하며 미담을 전했는데요. 유리는 이홍기가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준다 라며 저녁 전 남편한테 전화해서 아이들 보고 싶다 라고 했고 첫째 재율이 선물까지 챙겨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홍기씨는 멋진 옷을 사줬는데 아이들 옷이 가격이 좀 센데다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쌍둥이 선물을 못 사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리는 이홍기씨가 재율이 대학교 등록금을 내준다고 했다면서 잊을까봐 다시 다짐을 받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이날 윤지성씨는 가요계에서는 선배였지만 군대에서는 후임으로 만난 이홍기씨와 서로 친해지게 된 계기를 털어놨는데요. 이홍기씨와 윤지성씨는 군 복무 중 뮤지컬 기환에 캐스팅이 되어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요. 윤지성씨는 군 뮤지컬을 하면서 노래하는 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 그때 홍기 형이 지성아 여기는 이렇게 발음해봐 라면서 좋은 팁들을 많이 알려줬다. 또 본인이 먹을 식량을 주면서 많이 챙겨줬다 라고 밝히며 이홍기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이홍기씨가 저는 당시 일병이었고 지성이는 상병이었기 때문에 선임을 챙긴 것이라고 해명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도시어부2 이홍기씨가 함께하는 충북 괴산 토종붕어 대결이 생중계로 펼쳐집니다. 첫 등장은 갓 군대를 제대한 FT아일랜드의 메인보컬 이홍기씨였는데요. 김준현씨의 지인으로 합류한 이홍기씨는 방송 보니까 군인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낚시를 하더라 라며 각이 잔뜩 잡힌 긴장감을 드러냈고 이에 이소은씨는 군대가 더 편할 거야 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한편 이날 라이브 방송 시청자를 불러 모으기 위한 대작전이 펼쳐지는데요. 이홍기씨는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켜자 순식간에 4,000명을 불러모으는 위협을 드러내는가 하면 여러분 도시어부 그르르 오세요 라고 적극 홍보하는 등 시작부터 미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FT아일랜드 이홍기씨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이홍기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